아이고, 그다. 일단은 궁금하다. 당근 먼저 잡네요. 네. 손가락 자국이 있는 걸 봐선 소금을 쓰면 되겠고. 세 개면 될려나? 야, 네 개는 해야 될 것 같아. 그래. 이 정도. 오, 그럴싸해. 야채가 너무 많다. 기아 차 계란 하나 더 풀었어. 지금 7개째예요. 7개째. 그다음에 한번 봐요. 요 정도 딱 좋죠. 네. 좋아.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오우, 이렇게 많아? 이쪽이 좀 잘 익는 것 같은데. 너 괜찮다. 먹어 그거. 먹어. 아니, 그렇지. 그거. 먹었어. 여기 마지막 중요해. 네. 라스트 중요해요. 다 익은 건가? 피카츄. 엄마가 옛날에 계란말이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피카츄 그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. 이게 이 피카츄를 망치면 안 돼가지고. 아, 네. 오늘 제대로 배우면 말씀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. 별론데? 오케이. 어, 기대된다. 자. 오. 음식도 이런 맛감이 막 어그저그해요. 향만 맡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. 네.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그래서 그 분들께. 네.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선생님 어떻게 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? 부모님 같이 저를 정말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. 엠보샤? 매운 낙지 볶음을 저는 좀. 양념 재료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? 아, 제가 들려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. 어, 요 양념도 선생님 약간 선생님 치트키 좀 써야 될 거. 어, 나옵니다. 네, 이건 뭐예요, 선생님? 예, 제가 만든 천연 조미료. 세 숟가락 정도. 세 숟가락 정도. 숟가락 정도. 예, 제가 숟가락을 이렇게 대요. 3샷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? 아, 여기다. 아, 여기는 약간 빨간 맛 대결. 빨간 맛 대결. 어, 그러네요. 네. 낙지. 아니 요리에 다들 능력이 있네. 전달하러 출발해 보시죠. 자 먼저 첫세요. 어 노래 하시는 분이야? 와 우리 승희. 와. 안면이 있고. 아 그럼요. 아우. 그렇죠.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러니까. 분이 임성환 임영웅. 바람. 이야. 짱이었고. 가장 힘들고. 짱. 밥 담로스 선생님이신가? 어, 잠깐만. 이야. 어, 야 윤성인의 팀 멤버 맞아. 야. 너보다 형이야? 아, 진짜? 저는 뭐 얘가 로미오 멤버로 멤버. 들어간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. 일로 오세요. 어? 1번 나올 때 맞아. 잠깐만 영웅님. 와 나 진짜 숨기느라고 진짜 혼났네요. 아, 저희 대표님이시고요. 소속. 제가 이제 트로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. 지금까지 쭉 함께 하고 계시는. 아. 어쩔 때는 형 같고 어쩔 때는 정말 어른 같기도 하고 존재이기 때문에.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 같은 존재로 생각이 들기도 하는. 저에겐 그런. 그러면... 물 주실래요? 아, 네. 오케이 그러면은. 전용 물 주셨어요 형? 제가 뭐 진을 만들었다 이건 이상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네.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. 고민을 같이 엄청 많이 했어요. 아 이거를 나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. 그렇기도 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고맙고. 아우. 저한테 이제 멘탈적으로 케어를 해주시면서
노래를 잘할 수 있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노래로서는 잘 몰랐어요. 노래를 막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은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계속 있었어요. 어? 너무 건실하다. 너무 건실하다. 어, 보자마자 건실하다. 신실하십디다. 진짜 신실하십니다. 오늘 뭐 한자. 아,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다니는 데마다 제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대표님 칭찬. 네, 대표님 칭찬을 진짜 엄청 부산 줄 알았어요. 대표님이 어느 날은 카드를 주시더라고요. 신용카드. 네, 본인 개인 카드를 오. 주시길래 들어가면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. 아니 카드 좀 사주고 엄마 옷도 좀 사주고 택시도 타고 다니고 막. 오. 네. 근데 형이 이제 참다가 대체 되는 줄 알았어.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몰랐어요. 대표님이 참다가 와 도저히 안 되겠다. 카드를 다시 뺏어갔어. 밥을 맨날 굶고 다녔어요. 밥을 안 먹고 혼자 있으니까 뭐 편의점에서 뭐 샌드위치 하나 먹고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. 아유, 밥이라도 좀 먹고 다녀라. 노사연 선배님의 바램. 그런 사람 아예 아니에요. 그래도 여기서 아니. 바램. 네. 알겠습니다. 외로워질 때 조금만 들어주 덩그러니 목이 메가지고 죽겠다. 진짜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오늘 영화 찍을 때 네. 아픈 사람 최고의 무대였습니다. 우리 영탁. 아. 다음은요. 아. 트로트 가수가 내지는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맞나 라고 안 됐어. 한 명 안 됐고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죠. 뿐만 아니라 민족 대명 매운 음식을 둘 다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운 음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영우가 직접 만들었어요. 와 숨이 죽어가 낙지 볶음.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. 맛있어요. 처음 먹어봤어. 이 정도면 극찬입니다. 밥도둑이네. 밥도둑 만들었네. 공유해서 먹어도 됩니다. 그럼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? 왜 보이세요? 한쪽아리 여섯 개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또 정성을 넣는데요. 정성을. 와 여기가 빵이요? 정성. 전화 닭갈비 맛있다. 어 진짜? 아, 와 복주머니는 뭐야? 복주머니 어마어마해요. 각자 지금 준비했습니다. 를 하고 서로 짝꿍끼리 선물을 가져갈. 코끼리 일곱 바퀴. 일곱 바퀴 준비. 아 대박이다. 쉽지 않아. 대박이다. 한 번 세 바퀴 시작. 하나 둘 셋. 이번에 여기. 난 할 수 있어. 난 할 수 있어. 난 잘하지. 아니, 다섯, 됐습니다. 1. 오, 우와. 1. 우와. 진짜. 잠깐만. 나는.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? 아니야. 다섯, 여섯, 일곱. 됐습니다. 잘했거든요, 분명히.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네. 차라리 이거야. 그거. 차라리 오랜만에 한 번. 짧은데? 오! 좋다. 뭐야? 자, 찬원. 자, 한우 너무 안 나온다. 근데 정말 이 분위기가 딱 맞습니다. 네. 아니야. 여기 선물 뽑아야죠. 당연히 뽑아야죠. 자, 어. 이 미스트로스가. 아, 우리가 지금 단짜장, 짜자장, 짬뽕. 단짜장, 짜자장, 짬뽕. 사준비요. 드라마. 단짜장, 짜자장, 짬뽕.